지난 시간에는 재즈란 무엇인가? 그래서 그 재즈라는 그 음악 장르지만은 그것이 단순한 음악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20세기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. 그래서 음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도 다양한 논술의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탐구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서 그 재즈란 무엇인가가 2회에 걸쳐 방영이 됐습니다. 그걸 놓친 사람들은 꼭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생각하면서 그 도어리본 독립운동사라는 다큐를 찍었는데 이 재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와 같은 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거야. 그러니까는 그 우리 민족이 일본 놈한테 뺏긴 나라를 다시 되찾는 과정이 독립이었잖아. 그런데 미국에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들은 비록 자기 나라를 되찾은 건 아니지만은 거의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재즈라는 음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다. 아,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역사다 그거야. 그래서 그 재즈의 역사는 단순한 음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그 인간 이하로 억압받던 예를 들면 그 루이 암스트롱이랑 그 루이 암스트롱 알죠? 그 유명한 그 루이 암스트롱과 같이 가장 노래를 많이 부른 그 베시 스미스라는 여자는 당대에 엄청나게 대단한 그 보컬리스트였거든. 노래를 엄청 잘 불렀는데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. 길거리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데 앰뷸런스가 왔어. 앰뷸런스 왔는데 앰뷸런스에 온 사람들이 백인들이야. 당시 말이야. 그러면서 보고 나서 흑인 기집애가 재수없게 쓰러져 있네. 그러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사람 그거를 놓고 갔다고. 그래서 그 베시 스미스라는 그 세계적인 명가수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앰뷸런스 차가 왔다가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갔어. 그렇게 죽었어요. 그렇게 그 재즈의 대가들도 그런 대접밖에 못 받으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거야.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1960년대 소위 민권운동이 나오면서 그 뭐냐 그 말틴 루터 킹 그 목사가 그 인권운동을 외치면서 그 We shall overcome.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.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진행했던 그 역사. 예? 그 역사 이전에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그 참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미국은 죄를 많이 짓는 나라죠. 정말 죄를 많이 짓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그 존 레논이라는 그 비틀즈의 아주 정신적인 리더 있었죠. 예? 총 맞아 죽었지만은 그 오노 요코라는 그 일본 여자의 남편이죠. 그 오노 요코도 그 아티스트 그렇지만은 그 존 레논이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그 불렀죠. 근데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부를 적에도 그 존 레논이 가장 그 소망했던 게 뭐냐면 We Shall Overcome과 같은 노래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노래를 내가 하나 만들고 죽고 싶다. 그 마지막 그 존 레논이 그런 소위 말해서 그 민권 운동과 반전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어떤 그 평화 운동을 했거든요. 그래서 왜 오노 요코랑 결혼했을 때도 어차피 그 경찰 그러니까 그 시선을 많이 받으니까 유명한 스타니까 이제 전 부인하고 영국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결혼. 오늘 새로 했잖아.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또 그 영국 사회에서도 비난이 많았거든. 왜 참신한 아주 그 현모양처인 그 영국 부인을 버리고 그렇게 못생긴 동양 여자하고 결혼하냐. 대놓고 못생겼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존 레논이 왜 우리 그 매스컴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대놓고 못생겼다고 말하는 그런 흉측한 게 어딨냐 하고 그 항변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신혼여행을 하면서도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그냥
어느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침대에서 두루놔가지고 그 신혼여행을 대신해서 그 침대에서 평화시위를 했다고. 우리가 둘이 이렇게 결합해서 산다는 건 평화롭게 사는 거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모든 60년대 미국인들의 어떠한 그런 그 민권운동이랄까 그런 인권운동에 대한 그런 그리고 또 이 반전운동을 평화 그리고 그때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올 적에 그 모든 소망을 담아서 이제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가사를 봐도 imagine 뭐야? There is no heaven. 우리가 한번 저 하늘에는 천당도 없고 no hell below us. 이 땅 아래는 저 지옥도 없는 그런 세계 생각해 보자. It's easy to if you try. 이건 네가 그렇게 상상하려고만 하면은 너무도 쉬운 거 아니냐 이거야. 그지? 상상하기 쉽죠. 저 하늘에 천당도 없고 저 밑에 지옥도 없다. 에? 생각해보자고 쉽다 그거야. 그리고 above us only sky. 우리 위에는 저 푸른 하늘만 있다고. 그래서 living 우리는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. 에?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무슨 뭐 쾌락주의 오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항상 어제를 생각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본질을 주었다든가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는 뭐야 항상 무슨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했다든가 그러니까 하늘도 없어지고 천당도 없어지고 지옥도 없어지니까 어제도 있을 수 없고 내일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저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. 그래서 You may say I'm a dreamer. 이런 말을 하는 나를 너희들은 나보고 I'm a dreamer. 나보고 꿈꾸는 놈이라고 그러지 몰라. 그런데 I'm not the only one. 내가 혼자 꿈꾸는 건 아니야. Someday, 언젠가 You may join us. 나를 꿈꾸는 놈이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언젠가 내 꿈에 동참할지 모르지. 그렇게 되면 이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이야. 그러면서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종교도 없어지는 그런 세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쫙 나가는 게 그